자, 경기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긴 선수가 32강 시조에서 16강 티켓 들고 올라갑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면 한시 노란색 테란이 최우선 선수입니다. 최우선 선수의 진영 한시, 그리고 김태균 선수의 진영은 5시 빨간색 프로토스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아이스타 PC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예, 여러분들 그 아이스타 PC몰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이쪽 아이스타 PC몰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벤트 게시판, 예, 여기 누르시고 현재 우승할 것 같은 선수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줄수록 그 아이스타 PC몰 사장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은, 예, 뭐 컴퓨터 구매뿐만 아니라, 예,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겠다. 예, 그 다음 스폰도 할 마음이 있으니까 좀 많이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 네이버 아이스타 PC몰 그리고 바로 가기 누르시고 이벤트 게시판 들어가셔가지고 댓글 참여 좀 많이 해서 우리 여기서 효과 많이 내서 진짜 좀 구차사리그 제대로 한번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다 같이 으쌰으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힘든 부탁이란 부탁이겠지만 여러분들은 해주실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sogo.tt로 들어오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 얼굴 굉장히 잘생긴 이 신발판 배너 밑에 파일TV가 있습니다. 이 파일TV를 누르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30만 포인트를 드리는 쿠폰, 예, 뭐 많은 분들이 파일TV 이용하고 있고 무료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좀 파일TV, 예, 지금 자, 접속이 약간 안 되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꼭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입하시고 뭐 동영상 여러 가지 다운 받아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멀티샵 신발팜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네이트든 신발팜이라고 검색하시면, 예, 사이트가 나오는데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나이키, 뉴발란스, 뭐 루나르드 5부터 신상 상품들 많이 나왔습니다. 오니치카 타이거, 그리고 뭐 리복의 그 태극퓨리라고 해서 저희 사이트만 또 입고가 됐어요, 현재. 예, 태극퓨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한정판이고 구하기 굉장히 힘든 모델인데 저희 사이트에만 온라인에서 현재 입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신발판 로고 옆에 있는 블루마운틴이라는 모델, 이번에 제가 그 블루마운틴을 브랜드 런칭을 했는데요. 예, 중요한 건 현재 네이버 그 브랜드 검색 순위 1위입니다. 1위. 예, 제가 만들고 3주 만에, 예, 블루마운틴이라는 이 모델은 신발인 모델인데 현재 우븐, 블루마운틴 우븐이 현재 인기 검색어 1위입니다. 예, 인기 브랜드에서도 5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거의 7,300, 7,400쪽이 나갔고 3주 만에, 예, 뭐 신발팜에서 이제 구매를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또 브랜드 런칭을 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광고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해주셔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혹시 신발팜에 온라인 투자나 오프라인 가맹점에 관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발판 오셔가지고 게시글 더보기 누르시고 이쪽, 예, 공지사항 더보기 눌러서 그 신발판과 함께할 오프라인 가맹점 또는 온라인 투자자라든지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비전 있는 신발판과 함께할 일하실 분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발판에 오셔가지고 가맹점 입점 및 제휴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광고 게임 도중에서 죄송하고, 예, 근데 뭐 오히려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하기에는 또 딜레이가 걸리다 보니까, 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게임 도중에 광고하는 점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빨간색 프로토스 그 김태균 선수와 이 SCV 지금 노란색 테란이 바로 최우선 선수인데 여기서 이긴 선수가 어찌됐든 16강 가는 겁니다. 시조에서 32강 시조에서, 예, 그러면서 지금 탱크, 예, 이러면서 지금 팩토리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 이 밑에는 최우선, 예, 최우선 선수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차사리그가 정말 스폰이 안 되고 그러면은, 예, 제가 그 신발팜 이름으로 스폰을 구차사리그 스폰을 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주시면, 예, 무조건 전 구차사리그 진행할 겁니다. 예, 저번 8차보다 더 화려하게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저는
확실히 네 구차사리그 지원 그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지니어링 베이 또 지금 짓고 있죠 지금. 네. 자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있고. 근데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에, 사실 요즘 대세는 롤입니다. 롤. 에, 롤은 진짜 아, 이길 수가 없죠. 게임 컨텐츠로. 아 왜 비켰지? 아 지금 자 김태균 선수가 아 왜 비켰지라고 하면서 웃고 있죠. 아둔을 보여줬나요? 예 어쨌든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카마 올라갑니다. 이별님 스카한 게 감사합니다. 예. 네 롤이 그만큼 또 요즘 대세 게임이다 보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롤은 뭐 온게임넷 또 지금 스폰서를 고를 정도로 예 굉장히 롤이 대세죠. 자 벌처 두 개와 탱크하게 내리면서 마인드 깔고 드라군 두 개는 드랍스 깨고 자 역대박 유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김태균 역대박 유도 성공했는데 자 이러면서 벌처 마인드 깔면서 돌아줘야죠. 돌아줘야죠. 계속 돌면서 피해줘야 됩니다. 마인 또 깔아요. 또 까나요 마인? 마인은 없나봅니다. 마인은 없고 자 벌초로 나름의 그 피해를 4킬까지는 합니다. 합니다. 이별님 스카이 감슬이고요. 자 마인들 꼼꼼히 박혀있는 김태규 아이 최호 선수 꼼꼼히 박아놨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벌초 두기 나가는데 다크 템플러 있지만 터렛이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커맨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자마요요님께서 외국사한게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 사이언스 퍼실리티 굉장히 빨리 올리네요. 예, 사이언스 퍼실리티 굉장히 빨리 올립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투팩토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팔런으로 미리미리 입구를 또 예, 막아주고 있는 그 김태균 선수죠. 네. 자 이러면서 다크마리 나오고 있고 예, 로보틱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다크 푸찰님 마세이님 아이고 마세이님 스티커 13개 예, 감사합니다. 자 벌치 두기 아 지금 채팅창에 저보고 잘생겼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뭔가 제가 컨디션 좋은 얼굴인 건 알겠지만 그 많은 분들께서 예 뭐 잘생겼다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자 3팩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면서 드랍시 한 개 돌고 있죠. 자 도는데 프로방 게 시야꼬라고 있지만 반응을 보일까요 김태균. 자 최우선 벌처들 떨어집니다. 예 벌처들 떨어집니다 지금. 이래서 마인 하나 터지고요. 드라운 한기는 셔틀까지 나온 거 봤고요 마인으로. 아 리버 조심해야 돼요. 잘못 움직이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드라군 또 마인에 조심해야지. 마인에 마인들 마구마구 깔아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리버 한기 나왔지만 벌처 돌리면서 예 컨트롤을 해주고 있고 프로 한기 잡으면서 이리저리 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라라야 안 맞았어요. 에 드라군 잡혔어요. 근데 드랍 두 개 잡혔어요. 아 이거 타격 은근히 큰데요. 상대방에게 모든 의도를 걸렸기 때문에 이건 레이스 한 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최우선은. 에 레이스 한 개만 찍어주면은 뭐 저 셔틀은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100% 레이스예요. 에 자 지금 채팅창에 에 지금 김태균이 당하다 보니까 김태균 힘내라 이러면서 지금 또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에 자 말해주고 있는데 레이스 나왔고요. 자 마인이 있는데 밖에 이거 왔습니다만 자 피해를 많이 주고 탱크한 게 숨어있습니다. 숨어있고요. 자 레이스가 마인에 리버 터지고요.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최우선. 그러면서 드랍식 갑니다 최우선. 아 16강 가길부지전이에요 최우선. 오늘 포텐 터지는 최우선인데요. 태구님 영상이 암술이고요. 완벽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벌처들은 앞마당으로 와서 지금 또 마인 깔면 다카 있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 역대방 나올 수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아 피해 줄 만큼 주고 있고 많이 줬어요 이 정도라도. 또 드랍시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네 야쏘니가 내꺼 만지고 싶으면 쪽지로 연락처 남겨라. 24시간 출장 간다. 아이디가 소니 개새끼네요. 진짜 저거 소니 아이디 소니 개새끼 저거 어이없네 저거. 은근히 나도 내가 저거 언급하면 내 욕도 하는 거 아니야. 소니 개새끼라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드랍십은 빠지고 있죠, 지금 드랍십.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벌처들까지 사이언스란 게 나오고 있고, 팩토리는 이제 포팩토리입니다. 포팩토리. 포팩토리에 지금 뭐 최우선은 분위기 완벽하게 탔어요. 완벽하게 탔고, 자, 드랍형이 있지만, 그러면서 벌처로 또 프로왕이 잡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사베가, 아, 옵저버, 예,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잡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죠. 이런 식으로의 플레이 굉장히 좋아요. 자, 포지 업그레이드까지 돌아가고 있고, 드랍샹이 내려오죠. 드랍십 내려옵니다. 드랍십 내려와요. 자, 벌처 떨어지면서 뒤에서 투벌처는 프로보드 락박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잡을 만큼 잡고 또 드랍쉬움 빼고 있습니다. 할 만큼 하고 빼는, 예, 최우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김태균을 짜증나게 하는데요, 지금. 예, 완전히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소닉님 9차 스타리그 때 도시락 좀 싸가도 되나요? 예, 닉네임이 윤봉길입니다, 님. 네, 윤봉길님은 도시락 싸오시면 안 됩니다. 구차살이 그때. 예, 윤봉길님 오셨네요. 예, 윤봉길입니다 님이, 예, 구차살이 그때 도시락 싸워야 되냐 그러는데 도시락 싸우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업주환기 올라가죠, 지금. 투리버 내리는데요. 투리버의 악박 또 셔틀 터지고요. 김태균이 가감한 건 좋은데, 이건 가감하기보다는 무리입니다, 무리. 예, 가감한 거와 그, 아, 근데 서플 3개를 동시에 깨지만 이건 좀 무리였어요, 무리. 네. 자, 벌처 탱크 이러면서 또 앞마당 쪽에 근데 스톰은 뿌려지는 거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최우선이 꼼꼼히 맞고, 오히려 이제 최우선이 역으로 나가게 되면은, 에, 김태균 막을 병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 이거는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6시 멀티 또 걸렸고요,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지금 또 벌처 탱크들, 네, 이러면서 지금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레이스 2기에 사베 1기, 예,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벌처 탱크들이 뭐 굉장히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자, 이 32강 C조 경기에서 마인드 깔아주기 시작해요, 지금. 네. 낙한 마리는 바로 터지고요, 벌처 탱크들. 자,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자, 병력들이 어찌됐든 그, 자, 옵조한기 드라곤 올라가는데, 자,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김태균도. 김태균 하이 템플러까지 적절하게 뽑아준 상태에 리버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아, 네. 중요한 거는 김태균 선수가 리버를 너무 남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랍십 내리고, 앞마당은 벌처 탱크들로 마인드 깔고, 예, 그냥 퉁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최우선. 그러면서 본진 쪽에는 드랍쇼 한 게 오죠. 모르죠,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벌처 두 개 프로버 털리고, 앞마당 털리고. 아, 이거 최우선이 16강 가기 1분 직전에 퍼펙트한 방어와 퍼펙트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균이 이건 못한 거죠. 아, 못한 게, 아, 못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최우선이 잘한 거죠. 예. 자, 어쨌든 패자조 경기는 조일장과 이고모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이것도 단판이에요. 조일장 선수 긴장해야 됩니다. I know you make mistakes. 소닉님 배 타고 가려 그러는데 주차할 곳 있나요? 예, 닉네임이 이순신입니다, 님. 예, 배 타고 오실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